8시 32분이에요. 오늘은 학교 가는 날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날씨가 약간 흐린데 새로 산 짠! 이 폴로 니트가 입고 싶어서 입었어요. 필바치 차고 이거 찍게. 짜자잔! 제 대학원 데일리백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리앙리에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미니백이나 놀러 갈 때 할 핸드백은 많은데 좀 아이패드 들어가고 좀 큰 가방은 없거든요. 이쁜! 너무 예쁘잖아요? 이쁜 가방이 있더라고요. 약간 요즘 유행하는 호보백 스타일이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컬러도 아이보리, 베이지 컬러에다 지금 봄에 들기도 좋을 것 같고 겨울에도 포인트를 들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만족한 이유는 말씀드릴 건데 늦을 위기거든요. 학교에 다녀와서 이거는 자세한 거는 보여드릴게요. 얘 말고 다른 이쁜 핑크색 가방도 있거든요. 한번 차근차근 챙겨볼게요. 일단 그리고 기사 이럴 거를 수업 끝나 공부할게요. 얘를 집어넣고 그리고 없어서 안 될 아이패드. 아이패드 속! 제가 아이패드가 안 튀어나와요. 안 보이죠? 이게 안에 있는데. 파우치. 속속. 그리고 지갑. 앞머리 그루프. 에어팟은 내가 들 거니까 내 이쁜 거 같아.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게 이따 갖다 와서 소개드릴 핑크 제품이에요. 여기는 폴로 니트 반팔 입어줬고요. 그리고 이거는 톰보이 크롭 자켓이에요. 얇아가지고 지금까지 입을 수 있는 거고 밑에 바지는 코스 팬츠입니다. 학교에서 봅시다. 빠잉. 배고파서 빵 수혈하고 있어요. 지하입니다. 지하철이 깔짝깔짝 지연돼서 의도치 않아 지각을 했진 뭐예요. 하지만 빵은 샀지. 배고프거든요. 그러면 수업 들으러 갈게요. 여기 자연대인데 아는 오빠가 연구실에 있다 해서 나오라 했어요. 지나가다가 깜짝했는데 나온 데에서 여기 원래 수학과. 원래도 수학과. 우와 감사합니다. 공부를 하려고 연구실로 왔어요. 원래 집 하거나 카페 하려고 했는데 저저저 지금 중간고사 시험기간이라고 대학원은 시험이 없지만 총학에서 대학원 총학에서 간식 이벤트에서 핫바랑 이거를 받아가지고 배가 차서 밥 먹으러 가려다가 연구실 왔어요. 뭐 이거를 지하철 타고 못 먹거든. 봄맞이로 이 두 가지 립을 샀거든요. 하나는 코랄 주빌레 로맹 거. 진짜 봄원 브라이트한테 딱인 색. 이것도 봄원 브라이트한테 딱인 색. 어뮤즈 라비앙 코랄. 입술 각질 왜 이렇게 많지? 약간 흰기 도는데 이뻐요. 흰기 도는 코랄.
지금은 4시 22분이고 저는 너무 졸리네요. 너무 졸려서 지금 2시간 정도? 아니네? 2시간 반 정도 공부를 했는데 피곤해서 집 가서 마저 하려고요. 아직 요만큼이 남았어. 나가봅시다. 얘는 큰 데다 버려야 될 것 같아. 경계가 잘 되었습니다. 안전 지킴이 탈락합니다. 안녕. 집에 와서 화장을 조금 고쳐봤어요. 너무 아까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앞머리 고데기 좀 세봤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들고 다닌 가방 브랜드는 다시 말씀드리면 리앙리에라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제가 리앙리에에서 아까 두 가지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가방이랑 이 가방 두 개를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해요. 얘부터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아직도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누구한테 좋다? 학생이랑 직장인 분들한테 아주 딱인 제품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생긴 가방입니다. 아이패드 사이즈로 한 요 정도 사이즈? 그래서 약간 호박백 스타일? 약간 이렇게 반달 모양?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또 이쁜 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사선이 돼 있거든요. 하고 위로 갈수록 좀 좁아지는 가방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요 라인이 너무 예쁜 것 같더라고요. 또 끈도 이렇게 끈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끈 조절할 수 있게 양쪽으로 끈 조절을 조금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귀엽게 잘 쓰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이렇게 리앙리에라고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진짜 반달 모양이고 이렇게 이런 스퀘어 라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데일리백으로 딱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벼워요. 근데 가방이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아이패드랑 책 놓고 아까 이렇게 계속 숄더로 메고 다녔는데도 어깨가 많이 안 아팠어요. 제가 어깨가 안 좋기도 한데 그래서 가볍고 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잠금 장치도 있고 이렇게 안에 열면 여기에 이런 거 소지품 소지할 수 있는 포켓도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고 이쁜 데일리 가방입니다. 다음 가방은 이 뒤에 있는 핑크 가방. 오늘 제 무게로 이렇게 들면 완전 봄 아닌가요? 이 제품은 기와 라지백입니다. 이게 아마 그 기와 모양할 때 그 기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얘는 색상이 화이트, 옐로우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색상별로 이게 질감이 좀 다르거든요. 얘는 약간 악어 같은 이런 질감이에요. 이 가방도 얘처럼 가볍거든요. 제가 무거운 가방은 못 들어요. 어깨가 아파서. 얘도 엄청 가볍고 그리고 얘도 수납도 이렇게 넉넉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로가 리앙리에라고 이렇게. 얘는 제가 아이패드를 넣어봤는데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요. 요 정도 남게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뭐 이 정도 나오는 거는 우리 아이패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수납이 얘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겨가지고 밑에가 넓고 위에가 더 좁은 형태인데 그래서 얘 수납력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숄더 끈 요거밖에 없는데 얘는 이렇게 탑 핸들도 있고 이렇게 숄더도 할 수 있고 크로스도 할 수 있는 백이에요. 얘는 크로스까지 돼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꽂혔던 게 이 스트랩의 이 꼬임이 너무 예뻐요. 끼웠다 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좋은 점 안에가 블랙 안감이에요. 그래서 떼탈 걱정이 없다. 카드 홀더 같은 게 있어요. 끝에가 다 단단하게 처리가 돼 있어서 가방이 되게 단단하고 모양이 고정돼 있어요. 이게 얘는 라지인데 한 요 정도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의 스몰백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보시면 귀여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드리면 옆에는 이렇게 생겼고 사이즈는 한 요 정도. 두 개가 좀 더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얘는 숄더만 있고 얘는 이렇게 크로스랑 탑핸들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앙리라는 브랜드를 이번에 이거를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너무 무드도 되게 갬성갬성하고 여성스럽고 또 데일리로 딱 좋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20, 30대 분들이 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하루 동안에 리앙리의 가방과 함께해서 학교도 가고 브이로그도 찍어봤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제가 이 가방 정보는 다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